12분마다 한 명씩 새로운 치매 환자 발생. 2050년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약 83만 명으로 85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4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. 일조량이 적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 비상이 걸리는 뇌건강. 인지기능 저하가 치매와 경도인지장으로 발생할 위험이 여름과 비유해 30%가량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.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행이라 이야기하는 치매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. 치매 환자 돌봄 시간만 9시간, 관리 비용만 2천여만 원이 넘습니다. 뇌 노화를 늦춰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 알아봅니다.